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9.4%에서 최대 57.7%까지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9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경기도 시흥시 4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527건으로 직전월인 3월 580건에 비해 약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경기도 시흥시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3년 6월 현재 경기도 시흥시 인구는 51만 8,2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와 20대, 30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10대와 40대 이후의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세대수는 22만 7,098세대이며 공급 물량은 2024년 965호, 2025년 1297호, 2026년 984호, 2027년 2518호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 시흥시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9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9위, 전곡동 숲속마을 1단지. 1999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18개동 1246세대 최고층 18층 아파트의 23평 B타입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4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1월에 2억 2,2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2억 2,8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9.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23일에 거래된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곡동 숲속마을 1단지 23평 B타입 아파트의 2017년에서 2018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으로 2023년 1월 최저가 2억 2,800만 원은 2017년에서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 5,500만 원은 2017년에서 2018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5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6,5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7에서 59%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흥시청역까지 도보 약 41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8위, 전곡동 숲속마을 2단지. 1999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12개동 856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3평 B타입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3억 9,500만 원에서 2022년 12월에 1억 9,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2억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9.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1일에 거래된 2억 5,900만 원입니다. 전곡동 숲속마을 2단지 23평 B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으로 2022년 12월 최저가 2억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 5,9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6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4,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3에서 64%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흥시청역까지 도보 약 43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7위, 신천동 동경 3차. 1988년 11월 사용 승인된 총 1개동 50세대 최고층 5층 아파트의 21평형으로 2022년 4월 최고가 2억 5,500만 원에서 2023년 5월에 1억 2,6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2,9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9.5%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15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1억 2,900만 원입니다. 신천동 동경 3차 21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초반으로 2023년 5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2,9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9천만 원,
한 건 있으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6에서 77%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신천역까지 도보 약 9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6위, 대하동 영남 2차. 1987년 10월 사용 승인된 총 7개동 580세대 최고층 6층 아파트의 15평형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3억 8천만 원에서 2023년 4월에 1억 9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9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15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1억 9천만 원입니다. 대하동 영남 2차 15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중반으로 2023년 4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9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4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1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24에서 25%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흥대하역까지 도보 약 1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5위, 장곡동 진말 3안 한진. 1999년 9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799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3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4억 6,700만 원에서 2023년 3월에 2억 3,7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8%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22일에 거래된 3억 1,800만 원입니다. 장곡동 진말 3안 한진 23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2억 3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3억 1,8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3억 1,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0에서 65%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흥시청역까지 도보 약 34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4위, 은행동 시흥은행 푸르지오 4차. 2004년 7월 사용 승인된 총 16개동 1216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32평형으로 2021년 11월 최고가 6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4월에 3억 4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 3억 1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2.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24일에 거래된 4억 5,500만 원입니다. 은행동 시흥은행 푸르지오 4차 32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3억 원 중반으로 2023년 4월 최저가 3억 1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천만 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4억 5,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5에서 57%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신천역까지 도보 약 9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장곡동 맥골마을 동양덱스빌. 1999년 11월 사용 승인된 총 5개동 414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4평 A타입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3억 9,500만 원에서 2023년 3월에 2억 1,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4.5%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22일에 거래된 3억 950만 원입니다. 장곡동 맥골마을 동양덱스빌 24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1억 8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천만 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3억 95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7에서 60%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흥시청역까지 도보 약 43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2위, 월곶동 진주마을 풍림아이원 1차. 2002년 12월 사용 승인된 총 16개동 2,560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14평형으로 2021년 9월 최고가 2억 5,500만 원에서 2023년 5월에 1억 4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1,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5%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29일에 거래된 1억 5천만 원입니다. 월곶동 진주마을 풍림아이원 1차 14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초반으로 2023년 3월 최저가 1억 1,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 원 정도 낮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5,0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0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3,5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6에서 86%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월고저까지 도보 약 9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대야동 영남 2차. 1987년 10월 사용 승인된 총 7개동 580세대 최고층 6층 아파트의 14평형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3억 8,500만 원에서 2023년 5월에 2억 2,2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6,3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7.7%로 엄청나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5월 16일에 거래된 1억 9천만 원입니다. 대야동 영남 2차 14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초반으로 2023년 5월 최저가 1억 6,3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4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9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7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6,500만 원에서 2억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24에서 25%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흥대야역까지 도보 약 1분 거리입니다. 이상 경기도 시흥시의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9.4%에서 최대 57.7%까지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9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